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네. G200 프로 2. 네. 자, 상큼하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새로운 이거 리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G200, 짠! G200 프로 리튬. 네, 리튬. 얘는 뭐가 다르냐면요. 리튬 건전지가 들어있어서 충전용. 네. 그래서 충전을 해서 이 아답터 없이 한 무선으로 한 5시간? 네. 완충을 하면 5시간 정도 간다고 합니다. 네. 이게 좀 더 이쁘지 않아요? 여기 또 칼라고. 네, 이게 그 우리 저희 G1000 했을 때 비슷하게 여기에 네, 컬러링이 되어 있는 것들이 리튬이었어요. 맞아요. 네, 지금 저희 여기 보시면 아답터로 하는 거는 컬러링이 되어 있지 않아요. 네. 네, 약간의 이렇게 차이점을 좀 두긴 했는데 네. 이게 한 좀 비싸요. 리튬 달린 게 한 10만 원 정도 비싸요. 네, 한 9만 원 정도? 정도 네, 비쌉니다. 네. 그래도 9만 원 안 아끼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얼마나 편할까? 네, 그렇죠. 그 줄 없이 댕기니 맞아요. 네. 제 배터리가 있다 이게 무선으로 우리 블루투스 이어폰도 마찬가지고 맞죠. 무선의 그 해방감, 그 맛을 보면 한숨. 그리고 항상 무대 위나 네. 막 이럴 때 그 콘센트 찾는 게 그 일이에요, 일. 쫙 있는데도 있어 콘센트가. 맞아요. 저는 한번 켜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들어오는 거 되게 이뻐요. 오, G 시리즈. 네. 우주를 표방했나 봐요. 와. 네. 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디스플레이 자체가 다른 게 위에. 네. 네. 이게 있다. 예, 배터리 사용량을 잔량이 표시돼 있네. 네, 잔량이 표시되어 있죠. 와, 멋있다. 자, 9만 원 안 아끼셔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배터리 가는데도 저희 핸드폰 배터리 AS 막 해서 가는데도 10 얼마 8만 원 그 정도 받아요. 그 정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 하나 구입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자, 그러면은 돈이 아깝지가 않죠. 그렇죠. 꺼 보겠습니다. 똥. 꺼 때는 탁 꺼지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델도 있다. 여러분들에게 예. 소개를 해 드린 거고요. 예. 자, 지금 저희가 이 사운드를 들려드리는 방식을 좀 바꿨어요. 네. 지금 원래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했다가 지금 캐비넷 사운드를 들려드리려고 제 네. 앰프에 마샬 1960 캐비넷입니다. 네, 연결을 했고요. 그럼 대신 여기에 있는 IR 캐비넷을 꺼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각자 이 프리셋마다 그러면 바꿀 때마다 꺼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 맞아요. 네, 이게 한 번에 꺼지지가 않고. 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거 계속 할 때마다 꺼야 돼? 그때 물어봤더니 애 할 때마다 꺼야 된다 그래서 그럼 전화까지 걸었는데 이거 할 때마다 꺼야 된다. 내 할 때마다 꺼야 된다. 캐비넷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설정을 이제 할 때마다 꺼야 된다. 저희가 들려드리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했었는데 네. 자 얘는요 한 방에 캐비넷 시뮬을 그냥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네, 완전 그냥 스루 바이패스로 네. 네, 이렇게 날릴 수가 있는데요. 이 시스템으로 들어가시면요. 네, 시스템 설정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거기 보시면 캡 시뮬 스루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지금 스루가 아니다. 지금 스루가 아니라 걸려있다. 네, 캡 시뮬이 있다. 네. 근데 이거를 스루로 그냥 다 캡 시뮬로 어딨어? 온으로 온. 바꾸면 스루가 들어왔으니까 네. 패스하는 겁니다. 네, 그냥. 캡이 아무것도 켜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지금은 캐비넷 사운드로 들려드리기 위해서 모든 프리셋, 모든 뱅크를 캡 시뮬을 쭈루로 바꿨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홈 버튼으로 갈게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캡 시뮬 쭈루라고 써져 있어요. 아 나오는구나.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해놨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여기 시스템 들어간 김에 예.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블루투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블루투스는 그냥 지금 온으로 계속 되어 있는데 네. 네 얘는요 우선 동급의 그런 이 가격대 네. 그리고 이 정도의 없죠. 네, 이 정도의 블루투스가 들어 탑재가 되어 있는 게 동급 유일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 네. 그렇을 것 지금 이 가격대와 이 정도 사양에서 블루투스가 없어요 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뭐 블루투스 연동해가지고 음원 같이 연주를 하거나 여기에 뭐 루퍼 기능이 있긴 하지만 트럼버신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반주 쫙 그쵸 켜고. 음악과의 그런 또 연주감을 맞아요. 여기서 또 바로 네, 들으면서 할 수 있다는 그 블루투스 기능이 굉장히 좀 편리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저희 스마트 기기랑 뭐 연동하고 뭐 구글 플레이나 이런 데서 앱스토어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G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전 세계 유저들이 만들어놓은 사운드를 다운받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가능하다니까 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홈으로 가서요. 우리 1부에서 약속했던 자, MT. MT에서 31A에다가 네. 저희가 프리셋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면요. 다 MT잖아요. 네. 여기에서 하나씩 켜 보겠습니다.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자, 뭘로 켜볼까? 아, 켰어. 네.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바꿔. 오. 오, 좋다. 네. 톤을 좀 밝게 하고 볼륨을 살짝 줄일게요. 굿. 네, 이 정도로 해서 오케이. 네,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앰프로 갈게요. 아하. 앰프 지금 클래식에서 찾아볼까요? 네. 클래식에서 US. 오, 괜찮아요. 65 US 튜닝 거. 이쪽으로 갈게요. 예, 좋습니다. 네, 이걸로 예. 가고요. 네. 그리고 파워 앰프는 그 괜찮고요. 네, 뭐, 파워 앰프. 네, 그냥 끄고요. 네. 네, 그리고 캐비넷 안 할 거고요. 안 할 거고요. 그리고 노이즈 게이트 안 할 거고. EQ 안 해도 됩니다. EQ 안 할 거고요. 네. F 루프, FS 베이스, 딜레이 네. 한번 가볼게요. 오. 좋다. 아, 우리가 항상 하는 그 패턴이 있어,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리버브. 살짝. 룸 리버브. 폴리곤. 오, 이 정도. 오, 이 정도. 네, 이 정도 사운드로 저희 가보겠습니다. 네. 해서 세이브로 했어요. 세이브에서 뭐 MT인데 이름을 하나. 띠로리로리. MT로 오케이. 됐어요. 지하로 지하. 가고요. 네. 자, 여기에서 다시 세이브 버튼 누르면. 네, 지하. 지하. 아우, 좋네요. 31A 지하. 네. 아주 네. 아, 락킹하고 폭발적인 사운드.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네. 이제 스톤박스로 할 수 있으니까 예. 우리가 여기다가 앰프를 스톤박스로 해서 이거 껐다 켰다로 이걸로 예. 갈게요. 예. 리볼버. 예. 네. 그러면 얘를 네.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딜레이도 B도 네. 한번 가볼게요. 네. 껐다 켰다로 하면 다 해. 그냥 던 네. 네. 하면 딜레이도 꺼졌다가 네 오케이. 이렇게 딜레이도 야, 자 됐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네. 우리 같이 그루브 스테이션으로 들어갈게요. 어허. 두 개를 같이 누르면요 네, 오, 네. 그루브 스테이션으로 들어갔어요. 얘는요 루퍼랑 드럼 머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섹션이고요. 와. 여기 보시면요 이게 레코드, 얘 스탑, 얘 드럼 탭이에요. 와. 그리고 드럼 온오프인데 좋다.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드럼을 킬 경우에는 옥토레코드가 활성화가 안 돼요. 드럼 사운드에 우리가 드럼 비트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아 옥토레코드가 이렇게 치면 시작하는 건데 네 맞아요. 그걸 드럼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네 없으니까 그래서 드럼을 옥토레코드를 사용할 시에는 드럼을 오프시키고 사용하시면 그다음에... 돼서 지금 저희는 드럼을 안 키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레코드 누르시고요. 네. 그러면 사운드가 2, 나오면 3, 네, 바로 레코드가 시작이 돼요. 거비 갈게요.
네, 이런 식으로 되고요. A를 누르면 스탑이 되고요. 네. 이 스탑인 상태에서 홀드를 하면 전체적으로 다 딜리트가 됩니다. 오와. 네. 그래서 어차피 루퍼 사용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루퍼와 좀 동일하게 예, 그런 기능들이 똑같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할 때는 어려움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여기 이제 셀렉트 하셔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고르시고 뭐 셀렉트도 하고 온오프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알아서 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드럼도 잠깐 들려드리면요. 네. 드럼 오늘 하고요. 근데 이게 드럼 사운드가 크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여기 드럼으로 가서 누른 다음에 드럼의 볼륨 조절을 따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가시면요. 루퍼의 볼륨 조절도 따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운드로 맞춰가지고 레벨 조정하셔가지고 루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다. 네. 그리고 블루스뿐만이 아니라 따로 팝이라든지 락이라든지 메트로놈이 네. 네, 이렇게 드럼의 종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드럼 네, 셀렉트 하셔서 네, 들으면서 연습하실 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저희가 프리셋 만들어보고 루퍼까지 확인하고 드럼 머신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얘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게 되게 간단하다고 계속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뭔가 난 매뉴얼을 보고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네.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멀티나 이런 것들은 한글 매뉴얼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GE 시리즈, G200부터 해서 제가 알기론 저희 무어 회사에서 뮤즈텍에서 굉장한 그 노고와 열심히 한다는 그런 뭐 그 네. 구글 번역기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패션? 네, 패션들이 너무 강하셔서 네, 정렬이 넘치는 네, 그래서 완벽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네, 네 모든 걸 한글 매뉴얼로 네, 네 지원을 네.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한글 번역이 아니라 네. 진짜 검증해서 만든 온라인 한글 매뉴얼이 있으니까요. 네. 네,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손쉽게 아 이렇게 하는구나 따라가실 수 있으니까 매뉴얼은 네. 뮤즈텍이죠. 네. 맞습니다. 네. 진짜 따라갈 곳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초보자분들도 이 정도 하이 퀄리티의 사운드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가 솔직히 한글 매뉴얼도 네. 네, 제가 그거 믿고 보는 한글 매뉴얼이라서 네.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G200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G200 프로는 G200만큼 굉장히 대중성과 범용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G1000만큼 능력이 있어요. 능력치가 네. 높아요. 하이 퀄리티의 해상도와 네.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 퀄리티 높은 사운드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으니까요. 그 두 개의 모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맞습니다. 있는 네, G200 프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맥 프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프로는 누구나 갖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줄 평 주시죠. 우와. 프로는 프로를 알아본다. 프로신가요? 프로죠 뭐.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 네, 아까 했던 거. 프로니까 사고 싶다. 와, 프로는 사고 싶다. 한 줄 평 하겠습니다. 이과처럼 한 줄 평을 주자면 네. G1000하고 비교하십시오 이렇게 드리고 싶고 문과가 했다 그러면 네. 프로는 프로를 알아본다 이렇게 드리고 싶네요. 아, 뭔가 그런 의미심장한 예. 문장 속에 문과와 예. 이과를 나누셨네요. 예. 몇 대 몇? 9.5 9.0 예! 진짜 오랜만에 저희가 요즘에 하향 평준화를 만들고 있는데 진짜 오랜만에 상향 9가 둘 다 넘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렇죠? 네. 자 오늘 기분 좋게 무오디오의 G200 프로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해볼 텐데요. 더 멋진 기어가 있을까요? 이거보다? 멀티는 모르겠고 저희 컴팩트 페달로 한번 가보시죠. 그러시죠. 네. 네, 멋진 기어와 함께 여러분들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엔 Sunday 기타. 다음 주에 봬요. 안녕.